이제 발. 발 떠줍니다. 슈즈부터 떠줄게요. 제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부터 시작할게요.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코에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코두코또써 늘려주세요. 18코 됐습니다. 2단 두코 떠서 늘려주고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코 다음에도 두 코, 두 번째 늘림이죠. 두 코, 둘, 둘, 두 코씩 다섯 코 넣었어요. 그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코, 한 코에 두코 넣어주고, 다음 한 코에도 두코 넣어서 늘려주세요. 3단. 한코 뜨고 두 코.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 뜨고 한코 뜨고 늘림 다섯 번 해줄 겁니다. 한번. 한코 뜨고 늘림 두번 해줬습니다. 한코 뜨고 늘림 세 번째. 한코 뜨고 늘림 네 번째. 한코 뜨고 늘림 다섯 번째.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코 뜨고 늘림 두코 떠서 늘려주고 한코 뜨고 두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단인데 사단은 뒤에 루프 뒷루프 뒷루프 요거 뒤에 루프 잡아서 뒷루프 잡아서 34코 떠주세요. 34 5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0코 뜨고, 2코 떠서 늘려주고, 하나, 둘. 요거를 4번 해줄 겁니다. 2코 떠서 늘리고, 두 번째죠. 하나, 둘. 2코 떠서 늘리고, 하나, 둘, 두코 떠서 늘려주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남은 코, 여기 지금 마킹 전까지 남은 코 12코 떠주시고. 38코 됐어요. 이 38코를 1번, 2번, 3번, 6단, 7단, 8단까지 38코를 3단을 떠주세요. 한 단, 두 단, 세 단. 38코씩 세단 땄습니다. 9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0코 떴습니다. 줄이고 하나, 둘, 줄이고 하나, 둘, 줄임 하나, 둘,
줄이고 하나, 둘, 이렇게 네 번을 줄이고 나서 남은 코, 여기 지금 막힌 점 있죠? 여기까지 12코 떠주세요. 12 10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줄이고, 하나. 줄이고, 하나. 줄이고, 하나. 줄이고, 하나. 그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코 뜨고 줄여주고 여기 스물아홉 코 됐거든요. 스물아홉 코한 번, 두 번, 두 번. 두 번을 29코씩 떠주세요. 29. 한 단, 두 단, 13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코 뜨고, 줄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여섯 번 줄였어요.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하고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22코 됐습니다. 14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코 떴어요. 그 다음에 세 코. 잡아서 줄여주고, 한 번. 세 코. 잡아서 줄여주고.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지금 18코거든요. 이 18코 한단 떠줄게요. 이 18코 한번 떠줍니다. 여기다 솜을 채워주세요. 앞쪽은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링 잡아서 10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를 10코를 해서 체인 하나 돌려서 10코를 2단, 3단, 4단, 3단을 떠주세요. 이렇게. 요거를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뒤에 뒷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 또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덟 코씩 세 번, 체인 하나 돌려서
다음에 바지. 바지 밑단 이 부분부터 떠줄게요. 실은 조금 길게 남기고 꾸며줘야 되니까 팬츠 하나 둘셋넷 다섯 코 뜨고 하나 둘셋넷 돌리고 여기 뒤에 루프 뒷루프 잡아서 네 개, 셋, 넷, 체인 하나 돌려서 뒷루프 잡아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뜨냐면 요거를 지금 하나, 둘, 세개 떴죠. 세개 떴으니까 총 22개. 10, 22. 10, 22. 두 단을 떠야 되는데 지금 한 단, 두 단, 세단 떴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9단을 떠주면 되겠습니다.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두단. 22단 떴습니다. 여기서 몇 코를 잡냐면 이거 지금 20개잖아요. 20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20. 지금 여기 20코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2단부터 1단에서 20코를 이 바지와 슈즈를 같이 붙잡고 같이 이렇게 20코를 떴어요. 이 20코를 가지고 몇 단까지 뜨냐면 요거를 20코를 8단을 20코를 가지고 8단을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만 있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 여덟 단 떴습니다. 여덟 단 떴으면 맞춰주고. 여기 신발에 있는 실들도 자, 쥐에다 감춰주세요. 이렇게 다리를 두 짝을 떴어요. 다리 두 짝을 뜨셨으면 오른쪽 다리 하나, 둘, 셋. 세코. 하나, 둘, 세개 떠줄 건데, 여기서 코를 실을 하나 이렇게 코를 걸쳐주고. 여기죠. 하나, 둘, 셋. 체인 하나 해서 하나, 둘, 셋. 체인. 하나, 둘, 셋. 연결해주고, 왼쪽 다리 뒤에서부터 떠주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 코에 두코더 써내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두 코,
하나, 둘, 셋, 넷, 두코, 하나, 둘, 여기 연결한데, 셋, 넷, 두코,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둘, 셋, 넷, 두코, 하나, 둘, 셋, 넷, 두코 이렇게 해서 네코 뜨고 늘림 8번에서 48코 됐습니다. 그럼 다음 2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코 떠서 늘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두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코, 두 코. 이렇게 해서 일곱 코 뜨고 늘리기 6번에서 54코가 됐는데, 이 54코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두 번을 54코씩 두 단을 더 떠주세요.
54코를 가지고 한 단, 두 단, 두단 떴습니다. 5단, 3단, 4단, 2단 떴는데, 5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코 떴습니다. 열코 뜨고, 하나, 둘, 셋, 넷, 늘림. 네코 뜨고 늘리기 여섯 번 해줘요. 하나, 둘, 셋, 넷, 늘림. 하나, 둘, 셋, 넷, 늘리고. 하나, 둘, 셋, 넷, 늘리고. 하나, 둘, 셋, 넷, 늘림. 하나, 둘, 셋, 넷, 늘림. 다음에 여기 마킹점까지 14코 떠주세요. 12, 13, 14. 이게 지금 몇 코가 됐냐면 60코가 됐거든요. 60코가 됐으면 이거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두 번을 60코씩 두 단을 더 떠주도록 하세요. 60코씩 한 단, 두 단, 두단 떴습니다. 맞춰주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 숨을 앞에서 이 앞에 부분, 이 앞부분을 22코를 잡을 것, 22코를 떠줄 거거든요. 앞에 부분 뜰 때는
요 앞에 루프만 잡을 거거든요. 앞에 루프. 요거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앞에 루프. 여기서부터니까 여기서 코를 일단 앞에 루프만 잡아서 코를 이렇게 매듭 하나 해주고 매듭을 해줘야 되니까 매듭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다음 코부터 여기죠? 앞에 루프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앞에 루프만 잡아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여기에 이제 8단이죠. 이제 8단을 떴어요. 9단 체인 하나 하나 스킵 한번 띄우고 스킵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한코 띄우고 스킵. 한코 띄우고 스킵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코 스킵 띄우고 한코 띄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한코 띄우고, 한코 띄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한코 띄우고, 여기 14코 됐어요. 14코 됐으면 2단. 갔다가 와주세요. 두 단을 먼저 쟤는 이제 여기서 끝냈는데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두 단을 다 뜨기로 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우도를 떠줄 건데 위에 티셔츠 뒤에로 붙잡아서 여기 지금 60호잖아요. 60호 한번 떠주세요. 루프 두 개를 다 잡습니다. 여기 하나. 루프 두개다 잡아요. 60호씩 두 단을 뜬 거예요. 하나, 둘. 이제 8단, 9단. 8단에서는 뒤에로 붙잡아서 8단을 떴고, 9단은 두 루프 다 잡아서 60호를 다 떴습니다. 그래서 60호씩 두 단을 떠준 상태인데, 10단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뜨고 줄이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여덟, 코 뜨고 줄이기, 여섯 번 반복. 11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일곱 코 뜨고 줄이기, 여섯 번 반복. 12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여섯 코 뜨고 줄이기, 여섯 번 반복. 여섯 코 뜨고 줄이기. 여섯 번에서 마흔두 코 됐는데, 이 마흔두 코를 13단에서는 마흔두 코한 번. 한 단을 더 떠주세요. 14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 15단. 15단에서는 8을 달아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 뜨고, 네, 엄지가 앞으로 오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코부터 몇 코를 뜨냐면 앞쪽이죠. 앞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코 뜨고, 8에서 6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에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팔을 달아줬습니다. 엄지가 앞으로 오게 해서 팔을 달아줬는데, 다음 16단. 뒤에 6코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하고 이렇게 연결했던 부위, 연결 부위 이렇게 해서 한번 줄여주고 하나. 둘, 줄이고, 하나, 둘, 줄이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연결 부위죠. 연결 부위. 이렇게. 같이 줄여주고.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앞에 열셋코. 여기 연결한데 모아주고 하나, 둘, 줄이고 하나, 둘,
줄이고 하나 둘 그다음에 연결 부위 모아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다섯 코 떴습니다. 17단 떠줄게요. 17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여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앞에 열세 코 떴어요. 그 다음에 줄임, 팔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고, 뒤, 하나, 둘, 셋, 넷, 다섯. 18단 하나, 둘, 셋, 세코 뜨고 줄이기 8번 해주세요. 한번 줄였죠? 하나, 둘, 셋, 두 번, 하나, 둘, 셋,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다섯 번 줄였고, 하나, 둘, 셋, 여섯 번. 하나, 둘, 셋. 일곱 번. 하나, 둘, 셋. 여덟 번. 이제 여기다 솜과 와이어를 채워줄 겁니다. 와이어를 이 정도 이렇게 다리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하고 목 머리 들어갈 거 가만히 갖고서는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솜을 채워주세요. 팔은 조금 얇은 와이어로 껴줄 거예요. 얇은 이렇게. 여기 엄지부터 3코 뜨고 줄이기 8번 했으니까 32코죠. 19단에서는 요거 32코 한번 떠주도록 하세요. 20단 하나, 둘, 2코 뜨고 줄임 8번 하나, 둘, 줄임 줄이고 2코 뜨고 줄이고 하나, 둘, 줄임, 2코 뜨고 줄이기 8번.
24코 만들었습니다. 24코 한 번. 한번더 떠주세요. 그럼 여기다 솜도 또 채워주세요. 이번엔 솜을 골고루 골고루 이제 다 이제 마지막 한 단이 남은 거니까 골고루 다 채워주는 게 좋겠어요. 여기 어깨축지 같은데 솜이 안 들어갔거든요. 어깨축지에도 다 채우셨으면 마지막 단 마지막 단은 오호 마지막 단은 하나 둘, 줄임. 요거 6번 해주세요. 다음에 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에다 여기다 바로 부처각선은 뜨면은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따로 떠서 붙이세요. 이렇게 해서 몇 단을 뜨냐면 이렇게 네 코씩 해각선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매를 떠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끈두 개와 끈은 이렇게 기장에 맞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뒤에, 저는 이렇게 뒤로 넘길, 이렇게 사선을 또 넘길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개 이렇게 맞으면 되고, 끈두 개와 이렇게 작은 단추 두개 준비해 놓고, 이제 이 끈을 달고 얼굴을 달면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그나마 중심만 잡아주면, 18코 18코기 때문에 중심만 잡아주면 돼요. 여기 중심이죠? 얼굴. 중심. 중심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실 끝부터 이제 떠줄 거니까. 꾸며줄 거니까 그거 이제 감안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마리오를 다 떴습니다. 네, 뜨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예, 그럼 다음번에 이제 루이지를 만날 건데 루이지는 한번 이렇게 다른 거 한번 뜨고 나서 루이지를 한번 떠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귀엽죠? 아이, 귀여워. 루이지 귀여워요.